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 5만 호, 내년 6만 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매입 임대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LH의 착공 물량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LH는 2013년부터 2020년 연간 5만에서 8만 가구를 착공했지만 최근 3년 착공 물량은 연평균 2만 가구로 급감했습니다. LH는 공급을 조기에 늘리고 물량을 확대해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